우리 책이 바꿔지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는 1에서 5장까지 한번 앞에를 우리 복습하면서 하나로 좀 더 만들어 봅시다. 에레미야 1장에서 끊는 가마가 위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였다. 13절이죠. 무엇을 보느냐? 11절에 그랬어요. 이 가마가 펄펄 끓으면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끓는 물에 다 대고 다치고 큰 재앙이죠.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온다. 북쪽에서 침략군이 쳐들어온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가만 있을 수가 없지요. 엄청난 위기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제 그러므로 살려면 회개한 수밖에 없다. 11절 에레미야가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환상을 가진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 3장은 돌아오라는 것이 주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는 문제를 오늘 1절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 품 안에 살다가 돌아오면 받아주겠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 3절에 보니까 비가 없다. 좋은 일이 없지요. 재정적으로 살기 어려워지지요. 생명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것이 없지요. 아니, 하나님이 도리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3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미 남쪽에 하나 남은 유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를 가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회개가 쉽지 않아요. 너무 치명적인 오염이에요. 그래서 잿물로 비누로도 빨기가 힘들어요. 잉크가 와이사스에 묻었어요. 옷에 묻으면 이거 빨기가 힘듭니다. 세탁소 가서 마저 독한 약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빼내는 거죠. 참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먼저 알고 이 죄인을 그래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 기도 생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감동해 주셨고, 마음도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6절 이하는 요시아 때 지금 처음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하지요. 배역한 이스라엘 산만 있으면 가서 제사 지내고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아니했어. 8절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행해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떠났고 나라가 망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도 반역한 자매 유다, 유다는 남쪽 나라는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된 걸 보고도 다시 우상 숭배하는구나. 9절은 우상은 행음이고 땅을 더럽게 하는 거다. 반역이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냥 돌아오는 척만 하지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역에서도 좋아요. 돌아와야 돼요. 행음에서도 좋아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어요. 언약의 관계, 특별한 관계. 그래서 선택하고 구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으로 표시했죠. 결혼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특별한 관계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이 배역했지요. 그래서 북왕국이 망했지요. 남왕국은 더 못하단 거예요. 왜? 더 사랑을 받았고 그걸 다 보고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12절이 돌아오느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진노했지만 한없이 노하진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와야 됩니까? 우상 숭배에서요. 지금은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세상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되기 쉬워요. 내 자랑하는 거, 내 생각 앞세우는 거, 세속적으로 사는 거, 그래, 그건 가봐도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된 것을 쫓아가서 거품 같은 인생 속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거지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온 세상은 선전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속이죠. 돈이면 네 인생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쫓아가요. 가봐지만 그것은 겉만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뭘 갖게 해주는 거지 당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 주지도 않아. 감사 주지도 않아. 그냥 거기에 그냥 불나비처럼 그렇게 하다 그냥 인생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를 믿었어요. 자랑을 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잘 되다가도 인간은 갈등이 오고 후회가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사는 길은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시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를 주는 분이죠. 그런데 생수는 버리고 내가 샘을 파는데 그 웅덩이는 늘 말라버려요. 저수지도 물이 있어도 쫙 빠져본 저수지 있잖아요. 웅덩이. 시간만 지나면 다 빠져버려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허무하고 갈등되고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배웠다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전부 세속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고 진짜 참다운 생명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돌아와라. 13절 네 죄를 자백하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뭐 따라가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14절 다시 그러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은 여호와의 포고예요.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할 때 이제 네가 한판 붙자 선전포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포고하신 거예요. 자, 14절 돌아오라고 그러죠. 배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난 너 남편이다. 어린애가 집 나갔으면 부모에게 돌아와야 되고 애들 놓고 남편 놓고 집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가정이 말이 아니지. 그러고 속이 편치 않아. 나를 버리고 딴 사람 사랑하고 마음이 그러지만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 마음이란 게 없어서 편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으로서 괴로운 것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딴 데로 가버린 거지.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밥에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배신한 그런 아주 분노가 지속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너 죽고 나 죽고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잊어볼라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편치를. 그래서 애들 꼴도 아니고 다 용서하게 다시 돌아오라. 또 이런 남자도 있어요. 잊지 못해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고 목자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거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신혼 때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환경은 제일 안 좋지요. 단칸방에 살고 수입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없고 지금 뭐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정은 제일 좋았어. 사랑은 제일 많았어. 지나고 보면 환경이 아니야. 정말 둘이 사랑하고 설레고 기다리고 좋아할 때 그때가 좋을 때라고. 우리는 너무 지금 환경이 좋고 뭘 많이 가지고 이렇게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워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거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 사랑받을 때고 가까이 할 때고 신혼 때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한쪽으로는 비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다윗이 그렇게 막 목숨 걸어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그런 고난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됩니다. 뭐가 어렵다 환경이 뭐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를 맞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세상 따라갔는데 정욕 따라갔는데 자아 따라갔는데 사람 따라갔는데 결과가 허당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언제나 어리석어요. 거품이에요. 그럴듯했어요. 언제나 채워지지 않아요. 속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거짓되고 우상과 같고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목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16절 이하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번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제일 평안하고 강건해집니다. 언약궤는 언제나 죄를 속죄하죠. 피, 속죄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의 보혈,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그러면 좋아집니다. 17절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그분이 거기서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18절 동행해 주시고 기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렇게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들을 다시금 고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회개 안 하니까 바벨론까지 보내갖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지 않아요. 19절 하나님은 내 자녀들 아름다운 기업 좋은 땅 주시기를 원해요. 예. 22절도 그러지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고쳐주신다. 내가 다 고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고장나 있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소로 보내야지요. 전문가에게 보내야지요. 그걸 고쳐주지요. 내가 다 고쳐가지고 내가 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장났으니까 그분에게 갖고 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 편치 않아요. 견디기 어려워요.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은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 자체를 주지 못합니다. 그건 창조의 주, 생명의 주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오늘 또 돌아오라는 메시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